최근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하루 최대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예비율이 10%대로 떨어졌습니다. 서울의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진 지난달 30일, 전국적으로 최대 전력은 82,117MW로 기온이 영상권에 머물렀던 전날 대비 급증하며 8만 메가와트대로 올라섰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공급 예비 전력은 15,380MW에서 1,565MW로 감소했고, 공급 예비율은 20.3%에서 12.9%로 뚝 떨어졌습니다. 전력거래소는 서울의 최저기온이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예측되는 이번 주 내내 일일 최대 전력 수요가 8만 메가와트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